31번 밑줄 그은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 기역은 바로 가의 책인데요.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고 기역은 그 다음에 니은은 뭐 발해사 이렇게 뭐 편찮아하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와 발해고에 대한 책인데요. 자 기역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설화를 수록하였다. 이건 승려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해당이 되죠. 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역 본기 황제에 대한 역사 연표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인 서술 잡지 열전 신하들에 대한 거 기전체 사서이다. 삼마천의 사기를 원형으로 하는 기전체 사서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사관들이 쓴 사초와 시전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고구려 건국시조의 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죠. 예,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삼았다. 자,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삼국사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삼은 것은 뭐 삼국 유사라든지 또 제왕운기 뭐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월 최시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월 최시영은 최재우가 여기 보면 교조 최재우 나와 있죠. 교조는 종교의 창시자인데 그 뒤를 이은 바로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영이 되겠습니다. 자, 동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동학은 인간 존중을 굉장히 그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죠. 평등. 그다음에 이 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고유한 신앙, 유불도 이런 것 등을 결합을 해서 만든 그러한 종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경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동경대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경전 삼고. 그다음에 용담유산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뭐 찬송가 어떤 포교 가사집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항일 무장단체인 중강단을 북간도에서 결성했다. 이것은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가 해당이 되겠고요. 나철 오교 등이 결성을 했죠. 박중빈을 중심으로 저축개간 등의 새생활운동을 펼쳤다. 이거는 원불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지약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앞섰다. 이것은 감리회 선교사, 개신교의 감리회 선교사 아펜셀로가 세웠죠. 이것은 개신교 쪽이 되겠고요. 프랑스와의 조약, 조불 소통상 조약, 1886년 좀 가장 늦었죠. 선진국 가운데서는 포교가 허용된 거 이것은 바로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천주교가 오랫동안 박해 받았었죠.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좀 시기가 언제냐면 1904년 너일 전쟁 중이 되겠네요. 1번 공사 오모리가 우리 외부의 공무원에 황무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였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겠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이것을 저지하려는 바로 단체가 나오죠. 최초의 애국계 문단체 보안회가 1904년에 결성이 됐고, 왜 당신네 이걸 하냐? 우리가 회사를 세워서 우리가 개간하겠다. 농강회사를 설립했죠. 예, 보안회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독립문의 독립 건립 과정은 자, 아간파천 이후 열강의 이권 침탈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크게 흔들릴 때 서재필 등이 독립협회를 설립을 하고 1896년이죠.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약 1년간 독립문을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그런 시민운동의 어떤 상징이 되는 것이죠. 바로 독립문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일통상장정의 조항을 검토한다. 자, 조일통상장정은 보통 이제 1883년에 강화도 조약 조일소 조규라는 게 있었죠. 거기 무역 규칙에 보면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관세 문제와 그 양국의 무제한 유출, 무관세였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관세를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공령이라는 것을 조항을 만들어서 그래서 막으려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방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방관이 이것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 일본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통보 안 받았다고 우겨대는 바람에 오히려 배상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다음에 화폐 정리 사업이 끼친 영향. 일본의 재정고문 맥아타가 1905년부터 9년까지 화폐 정리 사업을 했는데 뭐 황실 재산을 대한제국 황실 재산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했는데 화폐 정리 사업으로 기존에 쓰이던 백동화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일본 제1은행권이 유통이 되고 국내 상공업자 은행업 등이 망하게 되죠. 그다음에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된 목적은 이제 개항 이후 이제 조총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후 일본 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인 또 다른 외국 상인들이 도성까지 상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시전 상인들이 1898년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하고 철시 운동 등을 벌여 나가기도 했었죠. 예. 바로 상권 침탈에 대한 어떤 저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상황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일에 의병을 일으킨 이들이 각처에 근을 보내어 말하기를 정부의 변란이라고 도적이 일어나 대군주 폐하께서 외국 공사 간에 파천하였다. 이른바 러시아 공사 간에 이동한 아간 파천이 되겠죠. 1896년 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약 1년간 피신을 했어요. 이 배경이 뭐냐? 국왕이 너무 궁궐에 있기가 무서운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 고종의 부인, 후일 명성황후 되는 민비가 일본인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것이죠. 예. 바로 을미사변 때문에 그러고 이것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이 시해, 국모 보수를 위한 것과 또 하나는 을미사변 이후에 또 을미개혁인데 그중에 그 단발령, 머리를 자른다는 게 유교적 정서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 반발해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인데 이것은 러일 전쟁의 결과물이 되겠죠. 러일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외교권을 방탄하게 된 것이고요. 용암포 사건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1903년 러일 전쟁 1년 전에 압록강 하구 쪽에 그 용암포를 러시아가 조처하려고 하자 일본이 여기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1년 후에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헤이그의 특사가 파견이 되었다. 이것은 을사늑약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뒤늦게 을사늑약의 무효를 알리기 위해서 세계의 만국 평화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특사 3명, 이상설, 이휘종, 이준을 파견하게 된 것이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이 되었다. 계속 그 여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하고 부속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이제 군대가 필요 없다. 예, 군대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관제가 관표된 이유에 사시는 것은 원수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수부라는 것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군권을 직접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체이죠. 바로 대한제국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자, 고종이 좀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구체적인 어떤 시점이냐. 독립협회가 1898년 12월 해산이 되고 1800,
99년 그 이듬해 바로 대한국 국제를 반포를 하고 전제군인제를 선포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황제가 직접 군권을 장악해서 원수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899년 이후의 사실을 찾으면 되겠는데요. 자, 대한제국은 고종이 이제 자신의 든든한 배경이 두 개가 필요하죠. 하나는 군권, 또 하나는 재정권이죠. 그래서 황실 재산 뭐 이런 것들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 먼저 토지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세를 거둬야 되겠죠. 그래서 양전 사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양지 아문을 설립을 해서 1898년부터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계 발급, 토지 근대적 소유 문건, 지계를 발급하기 위해서 지계 아문을 1901년 설치를 해서 지계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전쟁까지 진행이 나갔었죠. 자, 그래서 1901년부터 지계아문이 설치가 돼서 지계 발급을 했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궁극기무처가 창설이 되었다. 이것은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초법적 기구가 되는 것이죠. 이게 1894년 7월에 창설이 되었고요. 1차 갑오개혁 관련돼 있고, 오군영이 무이영과 장어영, 이영으로 통합이 된 것은 개항, 강화도조약 이후 1880년 12월에 근대적으로 이제 기구를 개편하게 되죠. 통리기무아문을 설치를 하고 이런 이제 군제 개편이 있게 됐죠.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이 되고 신식군대로 별기군이 이제 창설이 되죠. 같은 해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됐다. 2차 갑오개혁 당시 1895년 초 교육 입국조서라는 것을 고종이 반포하게 됩니다. 교육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해서 근대식 학제라든지 학교가 많이 설립이 돼요. 관립. 그래서 교사를 양성하는 한성사범학교가 189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건양이라는 연호가 제정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그 을미 개혁 당시 1895년 이제 10월부터 이제 추진을 해나가는데 이때 이제 그 건양이라는 연호를 이제 쓰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에 1897년에는 광무라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바뀌게 됐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대간 권수정 등은 한족 총연합회에 거쳤던 지청천 신숙등과 함께 아산령에서 한국대 독립당 뭐 대자는 수식어고 한국 독립당을 조직을 하고 지청천을 총사령하러는 자 한국 독립군이 되겠죠. 1930년대 초 만주 쪽에 우리 항일무장 투쟁을 보면은 북만주 쪽에서 이제 당을 세우고 그 산하에 군대를 만드는 것이 당시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한국 독립당과 한국 독립군 그다음에 남만주 쪽에서는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청천, 여기는 양세봉 장군이 되겠고요. 자, 한중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한국독립당은 뭐 중국 호로군과 조선혁명군,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자, 어떤 전투가 알아야 되느냐? 한국독립군 네 개로 해야 되죠. 시읒자가 많이 나와요.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또 하나는 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 대전자령, 아, 대전자령, 예. 그네 개를 알아두시고요. 쌍성보,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조선혁명은 딱두 개만 아시면 돼요. 양세봉의 조선혁명은, 흥경성 전투,
또 하나가 이제 그때 나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흥경성년도 꼭좀 알아두시고요. 이건 지문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했다. 여기는 이제 만주 쪽이든 여러 독립군들이 연합을 해서 했는데 그중 중추가 되는 것이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이제 중추가 됐고요. 자,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일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것은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 광복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결성이 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우한에서 결성이 된 양쯔강 쪽에 1938년에 결성이 된 기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가 되겠습니다. 대한 국민의당과 연합하여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한 거 바로 여기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이것도 연합 작전이에요. 예, 연합을 했다고 돼 있죠.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등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했죠. 예.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이 되겠죠.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은 영릉가 전투, 요거에 하나 빠졌네요. 영릉가 흥경성전투, 예,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밑줄근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의 정책. 자, 회사를 설립할 때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령. 이게 바로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 기간에 있었던 회사령이 되겠습니다.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는 것이죠. 한국인의. 1910년에서 1920년까지인데, 그러면 일제 1910년대 무단 통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무단 통치의 전형적인 것이 뭐냐면 일단 헌병 경찰 통치, 헌병 경찰이고요. 그다음에 조선 태형령. 그러니까 헌병 경찰이 내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직결 처분, 바로 현장에서 형벌을 또 가할 수도 돼요. 사법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만적인. 자, 경제적으로는 바로 이 회사령과 함께 더 유명한 거, 우리나라의 미신고 토지를 싹쓸이해가는 토지 조사 사업이 있죠. 예, 토지 조사 사업이 있는데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이 됐고요. 토지 조사령을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기한 내 신고를 해서 미신고 또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건 조선 총독과 다 가져가게 됐죠. 자, 그래서 같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고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자, 신문 간행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건데 이건 대한제국기 때인 1907년에 신문지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항일적 언론이 논조를 보이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두 신문이죠. 대한매일신보라든지 뭐 황성신문 이런 것 등을 탄압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자, 이거는 1925년에 자, 만주에서 우리 항일무장투쟁이 1920년대 초에 많이 있었었죠. 이것을 탄압하기 위해서 당시 만주의 군벌인 장자린과 조선 총독부가 협정을 명했어서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인을 잡으면 우리한테 인도해달라. 그래서 만주에 있는 우리 독립군들은 군벌들, 중국 군벌과
또 일본인 양쪽에서 탄압을 받는 그런 형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했다. 이게 1924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것이 나오게 된 배기는 바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1920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가는데 국민의 성금으로 밀립대학을 설립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일제가.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해서 돈 많고 일제 협력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이제 여유가 있어야 들어가겠죠. 입학을 하게 되겠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하였다. 자, 이건 굉장히 예방적 차원에서 구금을 한다는 것은 거의 전시체제에 가까운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1941년 일제 민족 말살기 기간이 되는 것이죠. 중일전쟁 이후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박상진이 나와요. 피고인 중에 박상진 또 여기 보면 최기중도 나오죠. 이두 사람이 주도해서 세운 단체 1910년대 항일 조직으로서 어떤 것이 있냐면 꼭 알아둘 것이 여기는 박상준, 최기중 등이 설립을 한 대한 광복회가 되겠고요. 1915년에 결성이 됐고요. 또 하나 이거보다 먼저 복벽주의를 내세우는 최익현의 제자 위장적사의 대표적 인물 제자인 임병찬이 설립을 한 독립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이제 1912년에 결성이 됐는데요. 이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추진을 하면서 여기 이제 김자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군자금을 마련한 다음에 군대지 조직을 갖춰가지고 독립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김자진을 만주 쪽에 파견을 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군정을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친일적인 그런 지주들을 협박을 해서 여기 보면 나오죠. 각도의 자산 가격 공갈로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예. 뭐 최근에 그래서 장승원, 이건 뭐 여담인데 이 장승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그 민주당이 뿌리던 한민당의 주요 인물 중에는 그 장택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도 경찰청장이 돼서 뭐 발제 개헌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 장택상의 아버지예요. 당시 그 칠곡 쪽에서 대구 근처 엄청난 부자였었죠. 예. 살해까지 했었죠. 예. 돈 내놓으면 살려주고 말안 들으면 이제 죽여서라도 가져간 것이죠.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광복회가 되겠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결성이 되었다. 중일전쟁이 1937년인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것은 중국 상해에서 결성이 된 김규식, 여운형 등이 주도해서 설립을 한 신한청년단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임시정부의 어떤 모체가 되고 임시정부의 어떤 외교적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립청원서를 파견했는데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나갔죠. 김규식이. 일제가 꾸며낸 배고인 사건으로 1911년 와해 된 것은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만민공전으로 영일강의 일간 집단을 비판하였다. 이건 바로 독립협회가 되겠죠. 예. 서재필 등이 주도해서 설립을 했는데 1896년 7월에서 1898년 12월까지 존속을 했었죠. 예, 열강 이권 침탈을 비판했었죠. 만민공경에 예, 이승만 등도 여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예, 2번이 되겠고요. 39번 밑줄근 시위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조선 헌병대 사령관이 돼 있어요. 헌병경찰청지? 자 오늘 1일, 3월 1일이 되겠죠? 경성, 서울에서 독립에 관한 선언서. 학생들, 뭐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이건 3.1운동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예, 1919년. 배경, 무엇이냐?
자,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18년 말에 끝나고 이제 전후 세계 정세를 논의해서 이제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가 됩니다. 당시 패전국 독일이라든지 뭐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식민지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민족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되어서 한때 꿈이 부풀었죠. 그런 배경이 3.1운동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3.1운동이 먼저 앞서서 학생들이 동경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데요. 예. 팔룡, 백관수 등 동경 유학생들이 중심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런 민족 자결주의였던 분위기, 먼저 있었던 28 독립선언 이런 걸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감도 참변으로 민간인 학살이 되었다. 감도 참변은 1920년 바로 그 청산리 대첩 그 당시에 있었어요. 10월부터 12월 석달 동안 어떤 보복 조치가 되는 것이죠.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에 개최되었는데 임시정부 초기에 외교 노선이 무너지면서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두 개로 막 쪼개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임시정부를 개조해서 나갈 것이냐, 창조론, 개조론 논쟁 등이 있었죠. 3.1운동의 결과물이 임시정부이고, 그 임시정부가 분열이 되는 계기가 바로 국민대표회의니까 이건 더 뒤고요. 언론사 주도로 부나롯도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인데, 동아일보사를 중심으로 일어났었죠. 1930년대 초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193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조선일보는 1929년 문자보급운동을 했었죠.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이 됐다. 원래는 1924년에 노동자와 농민이 같이 결합이 된 쟁의 형태의 조직체가 결성이 됐는데 3년 뒤인 1927년에는 나눠서 좀더 전문적으로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을 얻는 것은, 내구장 친언은 청포도가 이거는 시절, 청포도의 시. 바로, 광야 절정으로 유명한 이육사 선생님이 되겠죠. 문학가라도 유명하지만, 의열단 단원으로서 항일 투쟁에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육사라는 것은 본명이 아니라 그의 수인, 죄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교과서에 나왔죠. 광야 절정. 예, 남성적인 저항, 스케일이 큰 이런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해서 그 부나롯도 운동하고 아까 나왔었던 연계되어 있는 거 동아일보사 기자였던 심훈 선생이 되겠습니다. 예, 농촌 계몽 운동 관련돼 있죠.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을 저격하였다. 당시 천황의 그 장인인 육군대장 아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요것도 이제 그 의열단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저격을 해서 얼마 못 가서 이 사람 죽게 만들었어요. 의열단 단원이 이제 뭐 김상옥 또 김익상 뭐, 요두 사람이 뭐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예. 아, 나석주. 예. 김상옥 열사는 종로경찰서, 김익상은, 동양척식주의계와 식산은행. 김익상은 조선총독부고요. 예. 나석주 선생이, 바로 식산은행하고 동양척식주의계사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만든 것은 조소황 선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담은 것이죠. 그다음에 여의당 전설을 1936년 다산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간행하면서 실학 등 우리 고전 등을 정리하면 조선왕 운동을 전개한 사람은 정인보 선생이 주도를 했었죠. 여기에 뭐 안지용이라든지 또 문일평 박사라든지 문일평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